안녕하세요. 촬영감독 추경엽입니다. 보편적인 이야기와 이미지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고요. 이 영화는 29살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젊은 청춘 남녀들에게 꼭 권해드리고 싶고요. 저도 그 시간을 지내왔기 때문에 얼마나 그 시간이 소중한지 지금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혼자 사는 사람들을 연출한 홍성은입니다. 제 옛날 첫사랑도 생각이 나고 학생 때 없는 돈 털어서 연애했던 생각이 좀 많이 나서 아련하고 좋았습니다. 바쁘게 현실을 살아가면서 또 애틋한 연애를 꿈꾸는 모든 젊은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주입니다. 겨울에 혹독한 추위를 견디면서 살고 있는 청춘들의 한 면을 제가 바로 옆에서 지켜본 것 같아서 힘들기도 했고 슬프기도 했고 마지막에 따뜻해지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인생에서 겨울을 겪어봤거나 혹은 지금 겪고 있을 분들에게 영화를 보면 같이 응원을 받는 느낌도 받을 것이고 끝에 가서는 나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충분히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힘든 시기를 보내는 누구에게든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연 배우님들의 연기뿐만 아니라 주변에 살고 있는 모든 캐릭터들이 정말 살아있고 실성 있게 느껴져서 그 부분이 정말 좋았고요. 겨울의 공기를 느낄 수 있게 촬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성호 감독님 및 주연 배우님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네. 네, 아카데미 35기 연출 전공 이상활입니다. 치열하게 사랑하고 치열하게 이별한 두 사람의 감정을 아주 섬세하고 사실적으로 연출해내서 더욱 인상 깊었고요. 현실적인 사랑과 이별 사이에 고민하시는 분들께 이 영화를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촬영감독 정그림입니다. 오랜만에 청춘들을 달래주는 좋은 영화, 따뜻한 영화를 본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20, 30대 청춘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마음의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조성희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너무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노력도 불가능한 세상이 됐는지, 그리고 지금 기성세대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있는 건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떠한 과장이나 위약이나 위선도 없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영화가 던지는 질문들을 고스란히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시대의 청춘들에 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는 어르신들이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들이 보시고 젊은이들의 고통을 조금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훌륭한 영화를 만들어준 한국영화아카데미 그리고 특히 오성호 감독 이런 작품을 만들어줘서 고맙고 더 많은 영화 부지런히 만들어주길 응원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영화아카데미 36기 연출전공 엄하늘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영화 그 겨울 나는을 보는 내내 영화 속 주인공인 경학이와 함께 힘든 겨울을 체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영화의 마지막 그 겨울 나는이라는 제목이 뜰 때는 저도 모르게 경학이에게 감정이 이입되어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그와 동시에 경학이의 몸은 좀 더 나아지기를 응원하고 싶어졌고요. 현재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20, 30대 분들에게 영화 그 겨울 나는을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꼭 극장에서 영화 그 겨울 나는을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겨울 나는 만드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성호 감독님의 그 겨울 나는 이 겨울에 꼭 흥하세요. 화이팅! 그 겨울 나는 화이팅! 그 겨울 나는 화이팅! 그 겨울 나는 화이팅!